안녕하세요, 여러분.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거의 6,000분 가까이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글쎄요, 올해 성탄절은 예년과 같은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영우 안녕. 영우 안 읽어주면 삐진대요. 영우, 우리 미스터트롯에서 돌고 돌아가는 길을 불렀던 오빠 14살 은유예요. 민호요. 장민호. 아, 우리 장스타님께서 또 우리 누추한 곳까지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여러분, 뭐 크리스마스인데 다들 어떻게 즐거운 성탄절 보내셨습니까? 아, 저도 오늘 집에서 홀로 크리스마스를 열심히 보냈습니다. 여러 방송들을, 제 방송을 보고. 우리 찬원이 겨자색 이쁜 거 입었네, 저 이거. 찬스께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찬원 씨 몸은 좀 괜찮으신지? 경민아, 몸 괜찮아. 오빠 미스트롯2에서 또 보고 있어요. 또 보고 왔어요. 네. 찬원 오빠는 게임 안 하세요? 저는 게임은 안 해요. 게임은 맞고 그 이거 핸드폰 게임 그것만 하고. 네. 오빠 메리 크리스마스. 오빠 케이크 먹었어요? 아, 아직 케이크는 못 먹었습니다. 아직 케이크는 못 먹었고요. 건강한 모습 보니 너무 반갑네요.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힘 용기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 키네요. 민초단 확실해요. 민초단 민트 초코 좋아해요. 예. 네. 그 플레이리스트 보셨구나. 플레이리스트. 저랑 우리 김희재 씨, 우리 희재형이랑 같이 이렇게 런칭을 해서 너튜브에 지금 최근에 웹 예능으로 제작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너무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른 사나이.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플레이리스트도 너무 이뻤어요. 아, 감사합니다. 찬원아, 다음 유튜브 언제 올라와요? 이제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번 달 가기 전에 하나 올라가고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라방보다니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픈 데 없죠? 아픈 데 없이 너무 건강합니다. 너무너무 건강해요. 트리 보여주세요. 트리 거실에 있는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짜자자자자. 짠, 요거 제가 직접 만든 트리예요. 직접 다 장식했답니다. 요렇게 봐야겠다. 여기가 앞부분이니까. 짠! 아프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불 한번 꺼볼까요? 어이구, 야, 넘어지면 안 돼. 어이구. 후! 우와! 불 끄고 이렇게 제대로 본 거 처음인데. 트리 어때요? 트리 이쁘죠, 여러분?
분위기 죽임. 분위기 좋죠, 여러분. 짠. 다시 불 켜고. 아우, 근데 뭐가 많이 떨어지네. 오빠가 더 이뻐요. 감사합니다. 아, 최고의 칭찬이시네요. 트리 너무 예뻐요, 오빠 닮아서. 아, 감사합니다. 찬원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트리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명웅님 티바 두 마리 치킨 히어로 세트 먹고 텀블러 받았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자리 뜬다고 민호 오빠가. 사랑의 콜센터 사수 중 공부하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공부하세요, 공부. 공부,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제, 지금 방송 잘 나가고 있죠, 지금 여러분? 쓸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줘서, 그쵸? 그럼요, 쓸쓸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6,663명, 6,671분의, 어? 저희 팬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오늘 비록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지 못하셨지만, 예?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왜 쓸쓸하겠습니까? 라방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 무릎에 동그란 친구 소개시켜주세요.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잘 때 이렇게 꼭 껴안고 자요. 이게 굉장히 그 잘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안고 자면. 발목을 다쳐서 이번 연말은 꽝이에요. 아유, 이번 연말 어떻게, 그래도 발목 빨리 완쾌하시고 이번 연말도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스라고 불러주세요. 찬스. 찬스가 항상 함께 해주신대요.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들 만났어요? 아니요, 못 만났어요. 대신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영상통화하고, 찬원아 남은 한 시간 크리스마스 잘 보내. 엉아 잘 거야. 민호 형 안녕히 주무세요. 굿밤. 복숭아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복숭아 캐릭터 같아요. 뭔가 복숭아 캐릭터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니 영광입니다. 아유, 많은 분들께서 시청해 주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미희 부르세요. 미희님. 겨울에 따뜻한 이불 덮고 있어요. 어, 그럼요. 따뜻한 이불. 따뜻한 이불 덮고 있죠. 오빠 노래 추천해주세요. 이종영 선배님의 너라는 노래. 최근에 제가 많이 듣고 있는 노래고요. 아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종영 선배님의 너. 찬원님 시절 인연 한 소절만.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갑자기 막 부르려니까 갑자기 막 목이 메일 것 같아서 노래를 갑자기 눈물 날 것 같아서. 네, 뭐 아, 진짜 많은 분들 들어오셨네. 오빠 저 29일에 생일이에요. 축하합니다. 연말에 들으면 좋은 노래? 연말에 들으면, 제가 최근에 그냥 듣고 있는 노래 몇 곡 알려드릴게요. 저기 유난기 선배님의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가 뭐지 할 텐데 들으면 다들 아실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뭐 이런 노래입니다. 기타 오랜만에 잡아보네요. 제가 앞으로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기타 치는 모습도
자주 보여드릴게요. 피아노 치는 모습도. 요즘 기타를 조금 더, 원래 그 전에 이제 기타를 좀 멍성하게 배워가지고, 그냥 조금 막 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혼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희재님께 해군 좋은지, 해군도 좋을 거예요. 해군 좋을 거예요. 해군 군가가 뭐 있더라? 우리들은 이 바다 위에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나니 바다의 용사들아도.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 저녁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저녁에 미스터 피자 먹었어요. 미스터 피자. 아까 미스터 피자 먹었어요. 오늘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네, 오늘 쉬었어요. 기타도 잘 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감사합니다. 몸 좀 어때? 아, 몸 너무 건강합니다. 너무 건강하고. 군가도 다 아시나요? 저는 저희 이제 국군이라고 하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있잖아요. 네 개 군가를 다 알아요. 네. 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육군 출신이거든요. 저 이제 군대를 좀 일찍 다녀와서 전 육군 출신인데 다른 이제 군종의 그 군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피자 놔둬요. 아, 피자 여러분들 지금 시국이니만큼 다들 미스터 피자 배달 많이 많이 시켜 드시면 맛있을 거예요. 어? 이거 네, 저거다. 아, 마치, 아, 이거 진짜,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나도 우연, 갑자기 보고 알았네, 요거, 저기. 예. 네. 웰더마, 제가 광고하는 스킨 로션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뒤에 있었네. 제가 맨날 이제 씻고 바르는 유튜브 많이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들께 유튜브 좀 자주 올려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많이 많이 유튜브로 팬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좋아하는 캐롤요? 네. They sing through the snow in a one horse open sleigh over the fields we go. Laughing on the way, bells on battle ring, m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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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A funny is that da da. An old song tonight.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all the way. Oh, upon the easter thread of the wonders of the sleigh.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all the way. Oh, upon the easter thread of the wonders of the sleigh. 아, 원래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기타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기회가 됐으니까 살짝 맛보기로 이렇게 보여드렸고 여러분들 조만간 너튜브 통해서도 기타 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빠 서영이 한 번만 해주세요. 서영이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올해 제일 큰 선물은 2,000원.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스 분들은 다 물개 박수. 목소리 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연말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사실 뭐 올해 연말은 예년만큼 뭐 바깥에서 우리가 파티를 즐길 수도 없고 뭐 사랑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뭐 가족과 연인과 친구와 함께 뭐 외출을 해서 맛있는 식사를 한다든지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또 이제 신정 때 1월 1일 날 뭐 해돋이를 또 보러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연말에 어떻게 보내실 생각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찬원님, 동갑내기 아들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이건 정말 축하할 일이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제 제 또래 우리 친구들이나 뭐
또래에 있는 선후배들도 다들 이렇게 취직 준비하고 있는데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집콕요 집콕 집콕 다들 집콕. 올해 집에만 있는 거라 우울했는데 오빠라는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전 집에서 치킨 파티 했어요. 나이 50인데 찬호님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경원고 태경이 한번 몰렸어요. 경원고등학교 학생이에요? 12월 31일은 신랑 생일. 아우, 남편분과 올해 연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호님 내일 뭐 해드실 거예요? 글쎄요, 내일은 내일 파스타를 한번 해먹어볼까요? 우리 아들 군대에 있는데 휴가 못 나와서 엄마가 민수 사랑한다고 꼭 읽으세요. 민수님, 국방의 임무를 다 하시느라 정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머니가 많이 사랑하신대요. 10살 아들 도균이가 완전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한방합격 응원했어요. 내년에 시험도 꼭 붙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붙어라, 붙어라, 붙어 있어라. 딱딱딱딱딱 붙어 있어라. 처음 덕질에 빠진 50 넘은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TV랑 태블릿 다 엄마 차지예요. 경순이라고 한 번만 불러주세요. 우리 어머님 성함이 경순님이신가 봐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내년 65세 계획 세우려고요. 65세시군요. 그러면 보자. 내년에 이제 57년생이시겠구나. 내년 계획도 잘 세워서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도는 찬토 오빠 덕분에 너무 행복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집입니다. 집이에요. 우리 엄마 오늘 생신이세요. 아유,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 번 뜨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지코드가 제일 편해서 지코드를 주로 많이 써요. 찬호님 보려고 넷플릭스도 결제했어. 아유, 감사합니다. 시아버님 생신입니다. 시아버님도 생신 축하드립니다. 뭐야? 집이 왜 꺼졌어? 오, 깜짝이야. 어휴, 여러분. 깜짝이야. 집에 불이 갑자기 꺼졌어. 어휴, 깜짝 놀랐네요. 아,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예. 네. 여러분. 불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불이 왜 꺼졌지? 예. 아. 아니요, 박수 치면 안 꺼지는데? 우리 집에 그런 기능 있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집에 그런 기능 없어요. 아유, 나도 깜짝 놀랐네. 아유. 찬원이 오빠 좋아하는데, 내 댓글 안 읽어주면 영웅 오빠 좋아할 거야. 읽어드렸습니다. 임영웅씨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차장님 저희 오늘 1주년인데 축하받고 싶어요. 축하드립니다.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응원해요 찬호님. 감사합니다. 찬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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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요. 우리 남이 얼마나 귀한가요? 가현 누나라고 한 번만 불러주라. 반갑습니다. 오늘 친정엄마 생신 파티 왔어요. 찬호님 좋아요. 친정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아, 어머니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 이어. 2021 이어. 사장님.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병원 실습 나갔어.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저 잘 자라고 해주세요. 하은이에요. 하은 씨 잘 자요. 산타 언제까지 믿었어요? 야,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까지 산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산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한 10살쯤 넘어가면서 산타를 안 믿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산타는, 아, 아버지였구나 하는 생각을, 네. 혹시 우리, 저기, 어린이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찬원 오빠 이 댓글 안 보시면 찬또 위키 안 보고 나무 위키만 볼 거예요. 저 많이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대구 살아요. 영웅님 팬이지만은 찬호님 응원해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멤버들 뭐라고 저장돼 있어요? 그냥 이름으로 저장돼 있어요. 땡땡땡 형님, 뭐 임영웅 형님, 영탁 형님, 장민호 형님, 뭐 김희재 형님. 그래야 제일 찾기가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옛날에 이제 핸드폰을 처음 사용했을 때부터 그렇게 저장해놓은 버릇을 하니까 조금 특별하게 저장을 하고 싶어도 특별하게 저장을 하고 나면 까먹고 못 찾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오빠 영남대 축제에 꼭 와주세요. 아, 초대해 주시면 전 뭐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원 오빠 별명 중에 무슨 별명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사실은 저를 가수로 만들어준 가장 이 방송에서 제가 경연 때 처음으로 불렀던 노래죠. 진또배기라는 곡에 별명을 붙인 찬또배기가 저는 가장 찬호님, 저 연세대 최종 합격 도와주세요. 최종 합격하게. 아우, 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냐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꼭 연세대학교 최종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찬또배기란 별명이 참 마음에 드는데, 찬또배기도 좋고, 찬또위키라는 별명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원래 뭔가 외우고 이런 거에 제가 좀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외우고 암기하는 데에 좀 자신 있고, 트로트 공부하고 트로트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쭉 이렇게 외우고 하는 거에 굉장히 좀 관심 많았는데, 그런 어떤 끼를 잘 살려주신 그런 별명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유튜브 계획은 어떠신가요? 뭐 유튜브는 이제부터 계속 이제 꾸준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조금 제가 부득이하게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다시 자주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일 고향콘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러게 하자. 찬호님 라방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뭐 아직 정확하게 몇 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컨디션 최악이었는데 오빠 보니까 갑자기 엄청 좋아졌어요. 오늘 라방 켜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힘이 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프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산 와주세요. 군산이면 전라북도 군산시. 아, 군산도 제가 혹시 갈 일이 있으면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까지 해달라고. 찬호님 제 집에 콘서트 때 산 쿠션 있는데 그 쿠션에 찬호님께서 찬호님 보고 계세요. 아, 그래요? 그 쿠션에 찬원이가 명자 노래 너무 좋아요. 아, 명자 노래는요 사실 노래를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불러
보지를 못했던 곡이에요, 사실은. 그 준비를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연습을 하는 내그 노래를 한 곡을 완곡을 못했어요. 너무 울어가지고 노래 가사가 되게 좀 슬프잖아요. 자야자야 명자야 불러사탄 아버지 술심부름에 이골 났었고 자야자야 명자야 찾아사탄 어머니 청소해라 동생 업어줘라. 그리고 2절에 가면 자야자야 명자야 불러사탄 아버지 약심부름에 반의사 됐고 자야자야 명자야 찾아사탄 어머니 팔다리 허리 주물러다 졸고 그리고 이제 다시 후렴구 반복되는데 보면 자야자야 명자야 불러사탄 아버지 술 깨시면 딴 사람 되고 자야자야 명자야 찾아사탄 어머니 아이고 내 새끼 달래심에 울고 그이 노래 가사 되게 슬퍼요. 이제 우리 엄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를 저희 엄마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엄마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노래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우셨다 하더라고요. 엄청 우셨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노래를 연습하면서 노래가 끝나기 전에 계속 울어가지고 한 2절 시작할 때쯤부터 이미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혀가지고 너무 울어가지고 노래 제대로 한 번도 연습을 해본 적 없는데 그날 진짜 꾹 참고 불렀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진짜 눈물 터질 뻔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코끝이 좀 찡할 거예요. 코가 빨개져 있을 거예요. 되게 좀 그랬는데 잘 참았죠. 예. 자야 자야 명자야 불러사탄 아버지 술 깨시면 딴 사람 되고 자야자야 명자야 찾아사탄 어머니 아이고 내 새끼 달래시며 울고 세월은 흘러 모두 세상 떠나시고 저녁별 되어 반짝반짝 거리네 눈물 너머로 반짝반짝 거리네. 그런 노래였죠. 아, 지금도 노래하면서 막 울컥해가지고 막 음정이 다 나갔는데 지금. 아,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 성훈이 형! 반가워. 잘 지냈어? 이 명자라는 노래가 참, 저희 엄마, 저희 외가가 이제 경상북도 상주시 화덕면이에요.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커오시면서, 저희 엄마의 삶, 저희 또 외할머니의 삶을 그대로 뭔가 녹여낸 듯한 그런 가사를 담고 있더라고요. 참, 그게 많이. 눈물이 나고.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여기 대구에요, 용산동! 반갑습니다. 제가 용산동 주민인데, 주민이었는데. 찬또님, 제 남친이 찬또오빠랑 너무 닮았어요. 그렇군요. 손가락을 심하게 다쳐서 2주 입원 엊그제 퇴원했어요. 앞으로 4주는 더 치료해야 한대요. 아이고, 빨리 완치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텐션 폭발이군요. 아니, 저 순위로 개명할 거예요, 진짜로. 미나 잘 자, 안 해주시면 안잘 거예요. 잘 자요. 티비로는 찬또 왓또 보고 있어요. 아름다. 아 효진이 왓또. 아 효진이 형도 노래 너무 잘하죠. 그날 하루 종일 이제 실검에 계속 있었는데 아 너무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안성준님 아시나요? 오늘 트로트의 민족에 나오셨는데 대구 출신이시네요. 저는 본방을 봤습니다. 오늘 잡초 부르시던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어우 굉장한 실력자시더라고요.
찬원 오빠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옥진욱 씨 반가워요. 잘 지내죠? 우리 연락 안 한 지가 좀 오래됐네. 오빠 저 친구가 연말인데 아파서 입원했어요.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오빠한테 의지를 많이 해요. 지혜야 메리 크리스마스. 지혜씨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보내시고 어디가 아프셔서 입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건강하게 쾌유하시고 쾌차하시고 퇴원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찬원 오빠 외모에 치이네요. 미치도록 잘생겼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나만 알려주세요. 어디에 살고 있을지 몇 년쯤이야 지금의 눈물쯤은 지금의 눈물쯤은 담을 수 있겠죠. 아, 이 노래도 안 부른 지 오래돼가지고 가사를 까. 윤성님하고는 오늘 연락하셨나요? 영상통화 한 세 번 하고요. 음성통화 한 다섯 번 했을걸요. 윤성이랑은 뭐. 찬원님, 예솔이라는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찬원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미운데, 찬원님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이걸 보게 되네요. 찬원님, 제 여자친구가 부탁하는데 예솔이 한 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여자친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네요.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남자친구분의 마음이 너무 멋지십니다. 예솔님,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해피 크리스마스. 현실 친구죠. 예, 진짜 현실 친구고 너무 좋은 친구죠. 윤성이를 만난 건 참 저에게 굉장히 큰 행운이고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윤성이는 정말 너무 선하고 착하고 저에게 항상 좋은 영향력만을 가져다주는 친구죠. 수능 4탄 만점 비결이 뭔가요? 저는 아무리 해도 6등급. 글쎄요, 제가 사회문화랑 윤리와 사상을 했는데, 아, 어떻게 그렇게 4탄만 잘했을까? 다른 것도 다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집에서 엄마랑 같이 보고 있어요. 우리 엄마 이름 오영욱 사랑해주세요. 오영욱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만났어요? 미스터트롯 통해서 만났죠. 네, 미스터트롯 통해서 만났고 미스터트롯 경연을 하면서 굉장히 친해진 친구입니다. 자, 오빠 저 유나인데 이름 한 번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라는 말씀이시겠죠? 제가 댓글 진짜 20번도 더 쓴 것 같아서 팔이 너무 아파요. 오케이! 반갑습니다.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여기 대구예요. 반갑습니다. 대구 안 가본 지도 너무 오래됐네요. 이제 곧 중학생인데 경훈아 중학교 생활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경훈아! 중학교 생활 화이팅! 동원이보다 한 살 어리군요. 하빈이랑 하빈이 어머니 모두 사랑합니다. 하빈이 어머니 모두 사랑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뭐 했어요? 그냥 집에서 계속 기타 갖고 혼자 놀았어요. 계속 기타 치면서 그러고 놀았습니다. 지금 민낯인가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네, 오늘은 민낯입니다. 뭐 집에 메이크업 도구나 이런 게 없어서. 오, 자명이 형! 자명이 형! 잘 지냈어요? 아, 자명이 형 너무 오랜만이다. 영탁이 형 통해서 가끔씩 이렇게
그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는 듣는데 자명이 형도 진짜 오랜만이에요. 산호님 가디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저희 팬분께서 또 선물을 해주셔서 잘 입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저기 제가 유튜브에도 한번 올라갔던 그 옷이에요. 김지민이 내 대학교 제일 사랑하는 후배가 들어왔네요. 자명이 형 고마우 항상 응원해. 형님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형 제가 연락 드릴게요. 오늘 하이 텐션이네요. 찬호님 동갑 제 딸이 질투합니다. 찬호님만 좋아한다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참 크리스마스를 참 많은 분들과 원래 크리스마스가 콘서트였는데 아쉽네요. 코로나 괜찮아요? 안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콘서트 때 무대 하시면서 2층도 잘 보냐? 와, 이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3층까지도 다 보여요, 정말. 진짜 잘 보여요. 이게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 1층도 1층이지만 오히려 2층, 3층이 가끔 더잘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콘서트장의 구조 때문에 2층과 3층도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옵니다. 앞으로 찬찬히 오래오래 찬스랑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트리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짠. 핑크트리 이뻐요. 서울코는용. 서울 콘서트도 빨리 재개가 돼서 여러분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구 콘서트도 가고 싶네요. 핑크. 눈한 번씩 깜빡거리고 화면 봤어요. 그러고? 예성이 잘 자. 저희 할머니 76세 팬인데, 최유자 용자 사랑해 해주세요. 최유용 여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용 여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빠 제 댓글이 보이신다면 이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쪽 눈을 감고 볼을 콕 찌르세요. 이거 아무도 못한데 이거 왜 못하지?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데? 붐 선생님! 붐 선생님! 붐 선생님! 붐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이게 웬일이야? 아, 난 미치겠다. 아, 붐 선생님. 붐 선생님 웬일이세요? 아, 난 너무 웃긴다. 아, 진짜 붐 선생님. 아, 미치겠다, 정말. 붐쌤이에요. 아, 나 이거 캡처해놔야지. 어딨지? 아, 나 진짜 웃겨.
붐 사장님 잘 지내시죠? 아, 진짜. 끼리지만, 붐이에요! 아,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요? 제 진짜 붐쌤 너무 진짜, 너무 좋아서. 에?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 소리 안 들려요? 들리시죠? 붐 선생님. 붐, 선, 생, 님. 붐 선생님 입모양으로라도 보시라고. 아 진짜 뉴규 뉴규 우리 동원이가 제일 좋아하는 유행어죠. 아 붐쌤 너무 좋아요 진짜. 붐쌤 진짜 최고 진짜. 나인틴나인틴나인 붐이에요 뉴규 옆집 오빠랍니다. 아 진짜 붐쌤 너무 좋아요. 붐쌤이 진짜 저희 뽕숭아학당 멤버들 그리고 사랑의 콜센터 멤버들 우리 미스터트롯 멤버들 참 항상 너무 잘 아껴주시고 항상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이 분위기를 항상 이렇게 업시켜주니 진짜 진짜 감사한 분이에요. 붐 우리 엄마도 좋아해요. 재밌다고. 너무 너무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최고 최고 진짜.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시죠 진짜. 아 진짜 되게 신났네 진짜로. 붐셉 따뜻하신 분. 맞아요, 붐셉 진짜 따뜻하신 분이에요. 찬원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형, 이제 들리세요? 붐셉? 들리시나? 저도 사랑합니다. 와, 계속해서 지금 6600분이 계속 계시네. 와. 붐쌤 진짜 웃기죠? 아, 저도 너무 웃겨요, 진짜. 막 현장에 있다 보면 붐쌤 때문에 막이 피로가 풀리고 막이막 에너지가 솟고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찬원이 애교 왜 이렇게 많아요? 귀여워. 라방 보느라 앉아요. 아유. 물론 주무셔야죠.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라방을 킨게 아닌가. 우리 찬원님 스타킹 나왔을 때 영상 봤어요. 스타킹 나올 때 우리 붐쌤도 그때 같이 계셨죠. 그때 이제 그때 아마 한제 나이쯤 됐을 거예요. 그때 한 21, 한 27 이렇게 되셨겠다. 20대 예 우리 붐쌤. 난 찬원님 땜시 피로가 풀립니다. 감사합니다. 붐쌤 애드립 세계 최고. 아, 진짜. 진짜 최고, 최고. 최강이에요, 최강. 내일 쉬는 날, 밤새 라방해도 좋아요. 전 늦은 시간 내내 라방 볼수 있어요. V 해주세요, V! 56세 엄마 찬스랍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자녀 계획이요? 자녀 계획은, 네. 저 아직은, 네, 저 없습니다. 찬원님, 메리 크리스마스 7행시 부탁해요. 역시 우리 붐쌤, 혹독하게 기리시네요. 매! 매일매일이 리 이렇게 크 크리스마스처럼 리 이따만한 스 사랑과 함께 마 마법 같은 스 사랑하는 붐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뭐 아무 말 하는 것 같아. 붐쌤 어떻게 몇점 주십니까? 준비한 거 아니에요, 진짜. 갑자기 올리. 와, 100점! 오, 100점. 감사합니다, 붐쌤. 아, 이제 이게 들리시나 봐요.
단콘 보고파요. 저도 여러분 보고 싶어요. 아무 말 대잔치. 아, 그렇게 겨드랑이는 정말 난장판인가요? 아니요, 저 멀쩡합니다. 오빠, 저 이제 고3인데 교대 합격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붙어라, 붙어라, 붙어 있어라.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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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어라. 찬호님 플레이리스트 이뻐요. 기대할게요. 플레이리스트. 아, 오늘 이렇게 진짜 많은 분들이랑 함께 하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면 좀 쓸쓸하겠다 생각했는데, 아,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찬호 오빠 못하던 게 뭐예요? 춤이요. 아, 찬호님 운전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운전면허 딴지로 횟수로 해바뀌면 횟수로만 따지면 횟수로 8년 차예요. 8년 차. 수능 끝나고 바로 땄으니까 횟수를 빼더라도 거의 뭐 지금 한 6년 7년 됐네요. 6년 됐구나. 횟수로만 이제 해바뀌면 다음 달 넘어가면 8년 차예요.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드라이브를. 이춤원 많이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운전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기분이 너무 좋으네요. 진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저 팬미팅 당첨됐어요. 축하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최고속도는 저는 운전 되게 안전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기 속도감을 즐기거나 속도 많이 내는 편도 아니고, 근데 저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민호 형, 장민호 씨도 운전 되게 잘하시는데 정말 베스트 드라이버. 후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따라라라라라처럼 하고 싶지만 사실은 후방 카메라 보면서. 후방 카메라, 백미러, 사이드 미러. 후방 카메라, 백미러, 사이드 미러. 뺐다가 다시 뒤로 제껴서 띠. 아, 붐쌤 진짜 붐쌤 붐쌤 최고죠 진짜. 아, 정말. 와, 턱선 짱. 아, 붐쌤 진짜 최고예요. 최고. 저희 언니를 불러주세요. 저희 언니가 찬호님 넘팬입니다. 유빈입니다. 유빈씨 반갑습니다. 행복한 연말 연시 보내세요. 오빠 지금 N번째 쓰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 학생에게 응원의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진짜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민아 화이팅 정도면 됩니다. 앞으로도 크리스마스 매년 함께해요. I love you. 수민아 화이팅! 수민 보자. 무슨 시험인지는 안 적혔구나. 자, 다음 주 시험 화이팅입니다. 다음 주에 보는 시험이라면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나 학생들 다 방학 시즌이니까 무슨 시험 보시지? 시험 잘 보길 진심으로 기원할게요. 찬호나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나는 태국 팬이다. Say 랑나가 please. 랑나감님 반갑습니다. 어우, 태국에서. 어우,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어우, 태국에서. 감사합니다. 오빠 혈액형이 뭐예요? B형이고요. RH 플러스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찬또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유림이 생취까지만 해도 좋으니까 한 번만 해주세요. 유림아! 생일 축하해. 오늘 생일자분들이 많으시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유림이 생일 축하합니다. 지금 방금 저는 중국 팬이에요. 이게 뭐 자더라? 아에량님인가? 내가 이거 한자를 다 까먹어가지고 옛날에 다 알았는데. 자, 지금 오늘 생일자분들 지금 한 6,600분 들어와 계시는데, 이제 생일이 보통 365일 중에 하루니까, 지금 여기에 한 확률적으로 한 18분 정도 생일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생일이신 분이. 확률적으로 한 18분 정도는 오늘 생일이시겠네요. 저는 한국 팬이에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오빠 향수 쓰시나? 내가 여기 어디? 아, 여기 있다. 저는 향수 씁니다. 네. 나 혼자 산다 나갑시다. 혼자 놀기 너무 재미나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가겠습니다. 제 댓글 한 번도 안 읽어주셨지만 그래도 참 이제 읽어드리잖아요. 용두산 LG 불러주세요. 오늘 안 불러주면 찬우님 잠 못 자게 괴로움. 용두산아 용두산아 너 말은 변치 말자. 한 발 올려 맹서하고 두 발 디려 언약하던. 천밀밀 불러주세요. 텐미미 니 샤우디아 텐미미 니 뜨 샤올령 태양 샴푸시 워이시 샴푸시 짜나 몽니. 이게 내가 칠 줄 있네. Ten me, 네 샤우더 ten me. 어이구. 부쌤이 하트 주신대요.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마스터님. 아 진짜. Ten me. 니 샤우더 텐미미 니 뜨 샤올롱 태양 샴푸시 뜨 이시 샴푸시 짜이나 몽니. 갑자기 이게 울린다고? 이 알람이 갑자기 울려서 알람 좀 끄고 올게요. 알람이 울려가지고, 네. 붐쌤 하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붐쌤 알라뷰 요즘 너무 재밌어요. 진짜 바이바이. 붐쌤이 마스터 때 찬호님 예뻐했던 것 같은데, 물어봐주세요. 붐쌤, 저 마스터 할 때 많이 예뻐해 주셨나요? 붐쌤이, 저한테는 하트를 다 눌러주셨었어요. 그 첫 경연 때부터 하트를 다 눌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콘에서 님은 먼 곳에 꼭 불러주세요. 님은 먼 곳에. 난 그 알람이 우리 집에서 울리는지. 붐쌤이 너무너무 아껴주셨대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찬호님 자야하는 시간 맞춘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저기, 잘못 맞춰놓은 거예요. 구미 참블링 댓글 봐주세요. 반갑습니다. 아, 구미도 옛날에 자주 갔었는데. 상모동, 인동, 뭐, 옥계 이쪽으로 해가지고. 김정원님의 하얀 나비 불러주세요. 아, 이 노래 제가 꼭 한번 나중에 불러드릴게요. 이 노래 저도 진짜 좋아해요.
생각을 말아요. 이 노래 진짜 좋아. 제가 나중에 제대로 한번 연습해서 진짜 불러드릴게요. 저 김종호 선배님 노래 진짜 좋아해요. 하얀 나비도 그렇고, 저기, 김중현 씨가 불렀던 노래, 저 이름 모를 소녀. 그리고 뭐, 님. 진짜 저 김종호 선생님 노래, 진짜, 김종호 선생님 진짜 너무 노래도 너무 멋지시고, 조금 이제,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고, 김종호 선생님 노래 제가 꼭 한번 기회가 된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찬원 오빠는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정하게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일하고 뭐 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뭐 6시에 퇴근하고 뭐 토요일 일요일 딱 쉬고 그런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자는 시간이나 생활 패턴들이 많이 좀 불규칙한 편이에요. 그래서 딱 정해놓고 자지는 않고 어떨 땐 막 초저녁에 잤다가 새벽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땐 진짜 아침 7시에 자는 잘 때도 있고 그렇죠. 야, 자 여러분 12시가 됐습니다. 12시 12시에 시간이 12시가 됐어. 12시에 만나요 띠리리띠 둘이서 만납시다 띠리리띠 살짝 궁데이트 따따따따딴. 이 노래 아세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 노래? 12시에 만나요 둘이서 만납시다 이거 아마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아마 이거 모르실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댓글이 안 올라오는데 이 노래 아시는 분들 잘 없으실 거예요. 이게 뭐 광고송인데 뭔지 아세요? 아 다들 잘 모르시는구나. 어! 브라보콘 브라보콘 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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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이스크림 광고 와 정답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참 광고 노래를 듣고 CM송 몇 곡이 메들리로 이거 기타 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소리 가요 소리 가 새우깡에 소리 가요 어른 선아이 손잡고만 소리 가 언제든지 따라라 어디서나 맛있게 누구든지 즐겨요 따라라라라 멕시코 치클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콜센터처럼 향기롭게 웃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뽕숭아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런 눈동자여 오오오오 딴딴딴 오 정답 나왔어요. 롯데건 이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 계실 때 이게 뭐냐면 이 그 저희가 뽕송악당에서 세시봉 그 특집을 했었잖아요. 세시봉 선배님들께서 다 직접 작사 작곡하신 그 CM송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아시나 모르겠네. 딴딴딴따라 즐거운 파티 딴따라라라 딴따라라란 이거 아세요 혹시? 딴따단 먹고 즐거운 파티 딴 이거 아실 분이 있으시려나 모르겠다. 오! 맛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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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맞아요. 이거 진짜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이거 진짜. 이 진짜. 저도 이걸 기타 공부하다가 배운 건데 꿈속에 보았던 신비한 나라 우리가 꿈꾸던 그곳 꿈의 나라 사랑의 세계 여기는 딴딴딴 이거 알아요? 제가 방금 이거 우와! 롯데월드 나왔어 대박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는. 와. 그 와중에 에버랜드라는 댓글이 눈에 띄네요. 맞아요, 롯데월드. 여기는 롯데월드. 와, 더 들어오고 계시네요. 6,700. 자연농원. 찬원이 많이 이뻐해주세요. 저는 찬원이와 함께 앞으로도 즐거운 방송 만들어 갈게요. 캡처의 티롱. 붐쌤 항상 감사드려요. 붐쌤 진짜 사랑해요. 제가 힘들 때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항상 힘, 용기 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한 분입니다. 진짜 감사해요. 찬바람이 따스하게 두 뺨을 스치면 불어오던 따라라라 몹시도 그리웁구나. 뭔지 아세요? 뭐 책 보러 간다고요? 붐쌤? 삼리법방. 아, 나왔어요. 역시 진짜 많이들 잘, 아, 진짜 잘 아시는구나. 찬원님 4년 후 내 칠순 때 예약 와주신 거. 잠깐. 제가 혹시 만약에, 네, 제가 기회 되면 제가 꼭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책 냄새를 좋아한대요. 붐쌤 진짜. 또 캡처. 붐쌤은 책이랑은 안 어울려요? 책이랑. 퀴즈 내달라고 하시네요. 퀴즈? 퀴즈? 퀴즈 뭐 있지? 퀴즈. 노래 퀴즈, 노래 퀴즈? CM송, CM송, CM송. 지금 명자 나오고 있군요. 캐롤 불러주세요.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왔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나나나나나나나 따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한계 낀 성탄절날 산타 말하길. 이게 참, 아, 이 유명한 노래 가사를 내가 까먹었다는 게 참, 아, 너무 이 동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갑자기 문득 마음이 좀 안타깝네요. 아. 가려거든 울지 말아요. 울려거든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이 못 잊어 못 보내는 이. 민호 오빠도 창밖을 보라 노래 까먹어서 알려줬어요.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나 이것도 가사 모르겠다. 미치겠다. 아. 오빠는 편가르기 구호 뭐였어? 야, 이게 지역별로 엄청 다르더라고요. 대댄찌 있고, 뭐, 엎어라, 뒤집어라, 뭐도 있고, 뭐, 뭐더라? 뭐, 뭐, 많던데? 저는, 뺀더, 뺀더, 더 뺀더였어요.
밴더 밴더 더 밴더 뭐 이거였는데 지역별로 되게 여러분들 그거 이거 트램플린이라 그러잖아요. 트램플린 트램플린을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봉봉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데는 방방이라 그러고 어떤 데는 퐁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역별로 이거 이게 있어요. 아 방방이 맞네. 봉봉 나왔다. 봉봉. 방방이도 있네. 방방이. 봉봉. 방방. 퐁퐁은 없네요. 퐁퐁도 있던데. 콩콩. 콩콩이도 있다. 그 맞아. 수도권 지역이 방. 아 스카이 콩콩. 어 퐁퐁 나왔다. 어 중현이 형이다. 김중현. 중현이 형 잘 지내? 연락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 경남 진주는 퐁퐁이. 아 우회사다리? 우회사다리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퐁퐁은 세제 아닌가요? 김중현. 중현이 형 신곡 너무 좋아요. 나 그거 저기 뮤직비디오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 많이 들어오세요 여러분. 노래 진짜 좋아요. 내가 갑자기 제목을 까먹어가지고. 전라남도 순천은 덤블링이요? 그걸 덤블링이라고 하는구나. 대구는 봉봉이죠. 하자마자 그 밑에 대구는 방방. 이거 연령대 차이인가 있나 보다. 중현이 형, 형 진짜 신곡 너무 좋아. 나 그 노래 테레비로 틀어놓고 이거 테레비로 이거 그 보는 거 있잖아. 너튜브 해서. 그거 나 진짜 형 나 노래 너, 정말 한, 진짜 뻥안 치고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아. 퐁퐁은 세제, 봉봉은 주스. 인정. 여수는 콩콩이요? 야, 이게 다 다르구나. 테레비. 요즘 테레비라 안 그러는가? 01년생 부산은 퐁퐁이에요. 경남 지역은 퐁퐁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부산, 울산, 경남 쪽은. 대구, 경북 쪽은 확실히 봉봉이고 트램플린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찬원 오빠 컵볶이 지금은 1,000원이에요. 그렇죠. 제 초등학교 시절이랑 물가를 비교를 하면 안 되겠죠. 컵볶이 1,000원이라는 거는 제 그 영상을 보셨다는 건데. 가평은 트램플린. 충청도는 봉봉이요. 광주는 방방이 콩콩이라고 불러요. 청주 방방. 찬또 오빠 봄이나 힘내고 행복하자 한 번만 해주세요. 봄이나 힘내고 항상 행복하자. 저희 엄마가 찬원 씨를 너무 좋아해서 유튜브를 난생 처음 하시면서 찬원님 보는 걸로 사세요. 하루 종일 유튜브에 빠져서 어머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채은아 꿈 이루길 바랄게라고 제발 한 번만 해주세요. 경찰이 꿈인데 불러주시면 정말 노력할게요. 댓글 이렇게 많이 쓴 적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합니다. 채은 씨! 꼭 힘내서 이루는 목표를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꼭 힘내고 정말 대한민국의 멋진 민중의 지팡이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대구 와서 야당에서 트로트 부르며 대구의 자랑이라고 자랑해줘요. 와 야당. 여러분 야당이 뭔지 아세요? 대구의 야당? 트램플린 발음 너무 좋은데 찬호님 영어 잘하시나요? 학생 때 영어 성적. 수능 때 2등급 받았어요. 수능 때 그때 좀 운이 좋아서 외국어 영역을 좀 잘 쳤는데
모의고사 때는 보통 내신 성적은 보통 한 3등급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한 3, 4등급 왔다 갔다. 영어도 앞으로 이제 배워야죠. 많이. 와, 야당 모르신다. 어머. 대구에. 야당. 다른 지역분들 모르실 거예요. 치맥의 성지. 오, 대구에 살면서 야당 안 가봤어요. 대구 저기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야외음악당을 줄여서 야당이라 그랬어요. 어! 지원 프린스. 지원이 형. 몸은 너무 괜찮지. 뭐, 몸. 아주 건강합니다. 수학은 잘하세요? 문과입니다. 네, 저 문과고요. 참 어렸을 때부터 수학이랑 과학 쪽에는 이 좀 그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잠깐 사투리 타임 해주세요. 사투리 쓰시는 거 듣고 싶어요. 대구 아닙니까? 대구는 또 야외음악당 가서 치맥 한잔 하고. 그죠? 두리공원 좋죠? 예. 오늘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일하느라 참 많이 지쳤었는데, 선우님 밝은 모습 보니까 눈물 날 만큼 좋네요. 제 힐링 버튼이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감사해요. 경원고등학교 과학중점학교인데, 이제 과학중점학교에서 문과였어요. 야당에서 치맥하면 목이 뜯겨요. 맞아요. 야외라 가지고. 찬호님 미스터트롯 하던 시절 병원 의자에 쪼그려 앉아서 많은 위로를 얻었어요. 벌써 1년이 다 됐네요. 항상 원할게.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은 다행히 완쾌를 하셔서 이제 일상에 돌아오신 것 같은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투리 좀 이자쁜 것 같아요. 아니야, 뭐, 아, 나, 저는, 그, 동네 친구들이랑 연락할 때도 사투리를 안 써요, 일부러. 동네 친구들이랑 연락할 때도 사투리를 일부러 안 써요. 왜냐면, 계속 동네 친구들이랑 연락할 때 사투리를 쓰다 버렸다면, 올라와서, 이제 서울 이제 방송하고 일할 때도 그 억양이 배어있을까봐,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친구들한테, 비난을 받아가면서 서울말을 계속 썼는데, 유일하게 제가 사투리를 쓸 때가 딱 하나 있어요. 아버지 엄마랑 동생 가족들이랑 전화할 때, 가족들이랑 얘기할 때, 가족들이랑 얘기할 때까지 내가 서울말을 쓰고 표준어를 쓰려고 하면 뭔가 멀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랑 대화할 때는 그냥 평소대로 그렇게 연락을 해요. 승민아, 남승민. 찬스밖에 없다. 사투리로 어떻게 해요? 찬스밖에 없다. 찬스 뿌이데. 찬스 뿌이다. 찬스비 없다. 부산 사투리로 하면 찬스비 없. 약간 이제 부산 경남 쪽 하면 뭐비 뭐밖에 이 뜻이. 찬스비 없다. 찬스 뿌이다. 저도 부모님이랑 통화하는 사투리 써요. 맞아, 맞아. 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리틀 라우나, 남승민. 선우 오빠 진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울 아들도 동생분 대학 같은 과 합격했었는데요. 같이 학교 다닐 뻔했네요. 충남대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 동생. 찬호라, 여기 상큼한 곳이구만. 최현상, 현상이 형! 현상이 형 잘 지내시죠? 아, 새해 소원. 참 많은 새해 소원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새해는 이 마스크 좀 벗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빨리 하루빨리 퇴치가 돼서 이 나쁜 역병이 빨리 물러나서 팬 여러분들도 만나고 직접 콘서트도 하고
저희 얼굴도 이렇게 직접 실물로 보여드리고 그렇게 노래하고 싶네요. 새해에도 변함없이 건강하게 여러분들 사랑 많이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제가 그 사랑 여러분들께 많이 많이 보답해드리면서 왕성하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가수가 되었으면 하는 꿈이 있습니다. 영남대 성악 콩쿨 나갔다가 2등하고 왔어요. 작년이긴 하지만. 축하드려요. 간호사예요. 마스크 진짜 징글징글 유유. 너의 그 소파에 누고 싶다. 이거 영서 아니야? 영서야! 조영서! 형, 내 할머니가 형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 내 이름 좀 불러줘. 경관이라고. 걔 내 버킷. 경관아, 안녕? 안녕, 경관아. 반가워. 찬원님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덕분에 찬원님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늘 항상 어머니한테 그게 참 감사해요. 정동원, 동원이? 동원이 왔어요? 어딨지? 나만 안 보이나? 동원이다! 정동원, 여러분, 여러분, 효도합시다. 가끔은 나 이라브유 사랑한다 말합시다. 나 하나 보면서 살아온 당신, 늦기 전에 효도합시다. 정동원, 정동원. 또 누구 왔어요? 승민이도 왔고, 승민이다죠. 동원아, 오늘 왜 연락 안 했어? 아, 우리 동원이가 왔어요. 짝짝 쿵짝. 형 오늘 텐션 대박이네요. 크리스마스잖아요. 아, 지났구나. 흠. 아, 동원이, 너 왜 말을 안 하고 계속 크크크크만 해? 아까 영서님도 왔다 갔어요. 봤어요. 아까 영서도 왔더라고요. 인형 요거예요. 어머, 얘 또 크크크크만 하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시간 보내니까 진짜 금방금방 벌써 12시 넘어가 12시 반을 향해 캡처 6830명 와 양지원님도 정동원 전화 왔어.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면 어떡하니, 동원아. 어? 형이 조금 이따 전화할게. 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 아, 진짜 오늘 너무 행복하다. 라방하길 정말 잘했어.
동원아, 민호 삼촌이 세뱃돈 준대. 진짜요? 나도 세배할 테니까 세뱃돈 주세요. 민호 형.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못 주무실 것 같아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 어떻게 한 12시 반까지만 한번 달려볼까요, 여러분? 한번. 오늘 텐션 장난 없으시네요. 송호 안녕. 오늘 텐션이 아주 그냥. 캐처 타임. 밤새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빨리 주무셔야죠. 오, 동원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하트까지! 동원이 크리스마스 잘 보냈어? 아, 오늘 진짜 행복하다, 행복해. 지금 생각나는 야식은 닭발! 동원이가 신청한 곡 꼭 불러주세요. 동원이 신청했어요? 동원이 무슨 노래 신청했지? 울긴 외울어 신청했어요?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코까지껏 미련 때문에 빗속을 거닐며 추억일랑 씻어버리고 한 잔 술로 잊어버려요. 아이, 귀여워. 바보처럼 울긴 만닫고 우노. 아, 동원이 만족해요? 찬또배기로 마무리 어때요? 허천마을 어기에 서서 마을의 평안함을 기원하는 진또배기, 진또배기, 진또배기. 후. 노란 옷이 잘 어울리는데 최옷은 저 원래 좀 단정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코트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안에 검은색 이너라 그러나요? 스웨터 비슷하게? 아니면 이제 그냥 검은색 이너? 혹은 흰색 이너? 요런 이너에 코트도 좋아하고, 깔끔하게 입는 거 다 좋아해요. 니트 같은 것도 좋아하고, 기지바지, 바지는 이제 기지바지 같은 거, 아, 저 정장바지. 그것도 자주 입고. 동원이 왜 이 시간까지 안 자요? 후드티 입어주세요. 다음에는 제가 후드티 한번 입고 나타나겠습니다. 오빠, 오늘 저희 엄마 결혼기념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어머니! 결혼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동훈 오빠 왜 안 자요? 오빠 빨리 자요. 키 커야 돼요. 어떡해. 오늘 진짜 이렇게 크리스마스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보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진짜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였고.
여러분들 따뜻한 연말 연시 보내시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크리스마스가 뭐 또 많이 좀 쓸쓸하시고 외로우실 수도 있고 또 힘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항상 힘내시고 코로나 우리 꼭 이겨내고 극복해 나갑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났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였고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딱 6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남은 2020년 경자년 연말 잘 보내시고 다가올 2021년 신축년 새해도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러분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